안녕하세요. 공식 재정한 마이크입니다. 자, 이번에 새로 찍게 되는 강의, 한 방에 끝내는 파르타시스 완벽 정복 아이디어박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여러분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잘 하고 파르타시스를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르타시스 채점 기준이랑 틀 같은 것들을 좀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파일5에선 여러분들은 문제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를 듣습니다. 자, 여러분의 듣기 평가를 요구하겠다는 얘기죠? 하지만 제가 옆에다 뭐라 적어놨나요? Not 100%, 100% 듣기는 아닙니다. 자, 왜냐면요,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다 들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문제점만 파악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런 문제점들이 아이디어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 발췌문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많이 읽고 제가 강의 시간에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아는 게 많아질수록 더잘 들리겠죠?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들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자예요. 하지만 제가 옆에 뭐라 적어놨습니까? 진짜 해결자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1분 스피치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자, 시험 주관사 입장에서 여러분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외국인입니다. 자, 절대 문제 해결을 요구하지 않고요. 사실 어떤 걸 요구하냐면 일반적인 영어를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영어로 말을 할수 있는가?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화사항, 회의사항 이렇게 있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본 강의 시간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채점 기준. 문제인식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인식 중요하고 해결책 제시 둘다 중요한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해결책 제시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인식은 짧게 한두 문장 혹은 길어봐야 세 문장 정도로 짧게 해주시고요. 해결책 제시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아이디어 박스는 해결책 제시로 써져 있고, 거기에 발췌문, 위에 있는 발췌문이 문제인식 쪽이 되겠고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자주 틀리는 부분은 오프토픽 많이 일어나요. 오프토픽이 왜 일어날까요? 메시지를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 자, 그거 피하셔야겠고요. 점수 안 나옵니다. 자, 너무 긴 문제인식. 자, 어떤 교재나 강의에서는 문제인식을 길고 자세히 하라고 그래요. 자, 특히 그래도 잘하는 학생일수록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내가 다 들었다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잘못된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해결책 제시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겠고, 해결책만 나열해도 점수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해결책이 왜 좋은 해결책인지 설명을 하셔야 점수가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대방의 이름이랑 직책은 몰라도 돼요. Hello 하고 여러분 이름 말씀하시고요. 문제인식 간단히 해주시고, 한두 문장, 길어봐야 세 문장. 자, 해결자로서 역할 인식해주고, 여러분 아이디어 박스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해결책,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 그리고 두 번째 해결책, 거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부분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마무리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되면 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제가 이렇게 캐레거리를 드립니다. 매뉴얼 공지 알림. 자, 첫 번째 거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화 되기 때문에 이러는 게,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알면 더잘 들리겠죠. 자, 기술자들이 not available 해요. Sometimes. So my team is not knowledgeable about the equipment. 뭔가를 잘 모른다 그랬어요. 맞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네요. 이렇게만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자, we are planning to have a 4-hour long training session for all the librarians. 자, 뭔가를 교육시키기 위한 거예요. 맞죠? 마찬가지로 교육. 왜냐면 잘 모르니까 뭔가 새로운 게 들어오거나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자, 다음은 we just added built information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죠? 자, 뭔가를 알리는 교육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인데 이런 게 같은 문제인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같이 써놓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박스 강의. 자,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알면 더잘 들리고요. 아, 말할 것도 생겨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뭐 기술자 같은 사람들을 교육시켜 본적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해결자는 될 수가 없겠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 거기에 대한 설명들로 사람들이 다 이해를 쉽게 할수 있을 것이다 정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video tutorials. 자, 동영상 강의 같은 거를 만들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비주얼 하기 때문에, 자, pictures and videos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들은 우리
자료실 카페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PDF 파일로. 그걸 좀 입에 많이 붙이는 연습할 거고, 제가 강의 시간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어렵다는 8, 5, 6지만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자신감 갖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8, 6 한번 간단하게 봐볼게요. 자, 여러분들은 광범위한 주제가 나와요. 별의 별 문제가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의견 말하기, 선호도 특정 의견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요새는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뭐의 좋은 점, 뭐의 나쁜 점 이렇게 물어봐요. 저 원래 글씨를 되게 잘 쓰는데 잘 안 써지네요. 자, 그러면 뭐야? 동의하는 쪽만 딱 말할 수 있어야 되겠고, 동의 안 하는 쪽만 다 말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딱 정해놓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절대 어휘나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채점 기준 질문에 답하느냐. 이걸 우리 수업 시간에 아이디어 박스라고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까지 하셔야지,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왜 좋은지까지 설명해야 점수가 나옵니다. 자, 자주 틀리는 부분 무응답 비율. 할 말이 없거든요. 할 말이 없거든요. 별의별 문제 다 나와요. 어떤 문제 나오는 줄 알아요? 이런 문제 나와요. 자, 새로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막 졸업한 대학생들이 자기 전공이랑 관련 없는 일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가 아니라. 좋은 점 말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할 말이 없거든요. 맞죠? 그런 것들, 이 문제에 대해서 무응답이 나오는데 아이디어만 있으면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자, 만능 템플릿 여러분. 사실 말 꺼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1분 동안 말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걸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오프토픽 나요. 네, 점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예로 시작한 답안도 피하세요, 여러분. 영미권에서는 두 갈씩입니다. 특히 1분 스피치는 여러분 대답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 이런 틀에 맞춰서 여러분 1분 동안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질문 방법 그대로 해주고, 첫 번째 아이디어, 우리 아이디어 박스 공부 그렇게 할 거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들. 아까 알려드린 자료실 카페에 다 올라와 있고요. 여러분 그거를 입에 많이 붙여서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는 질문 방법이랑 동일하게 하면 돼요. 뭐 paraphrase를 해야 된다 이런 소리 있는데, 없는 말입니다. 알겠죠? 채점자가 얘기할게요. 없어요, 그런 말. 자, 왜냐면 채점자는 한 번만 듣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말도 상관없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봐볼게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은 딱 리더가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모두가 공평한 게 좋습니까? 이럴 때 뭐가 좋아요? 둘 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한번 리더가 있는 게 좋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리더가 있는 게 좋다. 그러면 리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드렸어요. 자,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의사결정을 빨리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PDF 파일이 있으니까 많이 입에 붙여보시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게 다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Make a decision faster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이런 걸 넣어가지고 아까 틀에 맞춰서 질문 방법, 그리고 마무리해서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건데, 당연히 리스팅도 할 거고요. First of all, in addition, 이렇게. 자, 여기서 봐보면 우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뭐 좋은 조언을 해준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풀었고요. 경험이 많은 experienced leader는 can make a decision faster, 의사결정을 빨리 한다. 왜냐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 there are many arguments, 논쟁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럼 지금 리더가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문제에 대한 답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그게 같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자, 팀의 기여도에 있어서 팀 멤버스가 높습니까? 아니면 팀 리더의 기여도가 더 높습니까? 이렇게 문제 나와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리더의 기여도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뭘까요? 그러면 경험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죠? Experience.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을 제가 묶어서 드릴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또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비즈니스 결정을 할 때 리더 단독으로 정해야 될까요? 아니면 팀 멤버스가 같이 정해야 될까요? 문제 이렇게도 나오고요. 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팀 리더는 자신의 팀 멤버스에게 의견을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 혼자 정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도 나와요. 뭐 조언을 구해야 됩니까? 다른 문제 같지만 다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아이디어 박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못할까봐 제가 문항들을 다 이렇게 리스팅 해놨어요.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답할 수 있겠다 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항상 말할 게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Writing ability, speaking ability. 결국 말하기와 글쓰기인데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는 말하기가 중요하다 얘기하면 discussions and forums and interviews 이렇게 드렸고요. 글쓰기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email and cover letters 이렇게 드렸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말하기, 글쓰기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요. speaking이랑 writing이랑 이렇게 비교가 나옵니다. 자, 그럼 speaking 능력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discussions and forums at work and school. 학교나 직장에서 서로 이제 discussion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to get a job, 취업할 때. 그래서 말하기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비교할 때도 스피킹이 더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스피킹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스피킹 능력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다 다른 문제 같지만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팅도 마찬가지요. 라이팅도. 자, 라이팅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메일을 잘 써야 됩니다. 커버레터스를 잘 써야지 취업을 합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또 문제 이렇게 나와요. 과거에 비교해서 글쓰기 능력이 지금 더 중요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글쓰기 능력이 더 중요해질까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아니면 또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구직자의 입장에서 어떤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습니까? 나는 writing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speaking skills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제 아이디어박스 이렇게 다 나열을 해놨어요. 아,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구나.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좋아. 우리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 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해낼 때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여럿이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결국 뭐예요? 문제는 혼자 vs 여럿이에요. 둘 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말할 수 있어요. 전 아이디어 이렇게 드렸어요. With others, easier to focus, share opinions.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집중이 잘 된다 그랬어요. 집중이 잘 됩니까? 아, 잘 된다고 해야죠. 내가 그렇게 골랐으니까. 자, 왜 잘 돼요? 다른 사람이랑 나는 공통된 목표가 있으니까. 공통된 목표. 자, 여러분도 혼자 있으면 공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서관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 혼자 있으면 집중 안 돼요. 근데 도서관 가면 잘 돼요.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 맞지 않습니까? 자, 학원 왜 다녀요? 혼자 하면 공부가 안 돼요. 근데 학원 가면 다 공부하고 있어요. 공통된 목표, 스피킹 시험, 고득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럿 있는 게 더 좋고요. 자, 다음에 share opinions.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서 더 좋은 생각 해내기가 쉽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건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이 돼요? 재택근무의 안 좋은 점을 말해보죠. 이렇게 문제 나와요. 그럼 여러분 당황하죠? 생각 안 해봤으니까. 재택근무는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안 좋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고요. share opinions를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니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팀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말해보죠.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요.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으면 좋은 점. 이렇게 문제 나와요. 혼자 하는 것보다 비즈니스 파트너 하는 게 좋다. 여럿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럿이죠.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자, 만약에 혼자 한다 그래도 집중이 잘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도 혼자 있으면 더 집중이 잘 되잖아요. 맞죠?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방해를 많이 받아서 못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takes a long time. 여러분, 다른 사람이랑 있으면 뭐가 생겨요? 알기멘트가 생겨요. 논쟁이 생겨서 느려져요. 자,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가 있으면 그 사람이랑 나랑 논쟁이 생기겠죠. 일 처리가 느려집니다. 맞죠? 팀으로 일하면 뭐가 안 좋아요? 팀 멤버에서 나와 알기멘트가 생겨요. 서로끼리 맞죠? 느려져요, 일 처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죠. 느려져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재택근무가 좋아요. 왜요? 알기먼츠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처리가 빨리 할 수 있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우리 하나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아보고 본강에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를 해주세요. 자,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중소기업의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보시죠. 이렇게 문제 나왔고요. 중소기업이 앞으로도 늘어날까요?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같은 문제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같은 문제 맞아요. 자, 우리 아래 거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이 늘어난다고 얘기해 봐요. 그럼 뭐예요? 시즈만 바뀐 거예요. 지금이 예전보다 나았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이 예전보다 나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중소기업이 줄어든다. 왜 줄어들어요? 잘 안 되니까. 그럼 뭐예요? 과거에도 좋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다시 정리하면 자, 중소기업이 늘어나면 뭐예요?
잘 되니까 늘어나겠죠. 그럼 뭐예요? 예전보다 지금이 낫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중소기업이 줄어들면 뭐예요? 잘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줄어들겠죠. 자, 그러면 뭐예요? 잘 안 되니까 예전이 더 나았다라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고, 충분히 비교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중소기업은 여러분 창업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창업. 예전에 비해서 창업하기 어렵습니까? 이렇게 문제 나와요. 네, 그렇다 아니다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중소기업이 잘 된다 그러면 지금 창업하기 더 좋아요, 예전보다. 자, 지금 창업하기 어려워 그러면 뭐예요? 중소기업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문제 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그럼 당연히 창업이죠. Starting a new business,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한번 아이디어 봐볼게요. 전 두 개 다 적어놨는데, 중소기업이 늘어난다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서비스를 요구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필요하고, 그럼 뭐야? 창업하기도 쉽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 줍니다. 여러분,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해 줘요. 중소기업청이 있잖아요. 행정부서가 있잖아요. 대기업도 지원해 줍니다. 어딜도 지원해 줘요. 몰라요, 우리는. 채점자도 몰라요.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고른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중소기업이 늘어난다 했으니까 얘네들은 누굴 지원해줘요? 중소기업을 지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럼 두 번째 아이디어 봐볼게요. 자, big companies will be bigger. 이거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맞죠? 점점 식당이든 가게든 커피집이든 다 대기업이 잡아먹죠. 그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차리기가 어렵고요. 중소기업은 줄어들 거고 창업이 어렵고 창업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부가 누굴 지원해준다는데요? 대기업을 지원해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풀 수 있어서 창업이 어렵고 중소기업이 줄어들 거고요. 예전이 더 나았다, 지금보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해당되는 것들 다 우리 아이디어박스 강의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아이디어박스 설명 같은 것들 우리 PDF로 다 제 카페에다 제가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소리내어 읽어주시고요. 소리내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문제에 대한 답인지 딱딱 떠오른다면 여러분 응용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우리 토익스피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질문에 답한다. 말할 게 있어야 된다. 그게 핵심이란 거 채점자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맞는 답변 이런 걸로 공부하지 마세요. 오케이. 자, 오리엔테이션 강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본 강의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